구체적 방안을 내지 못하는 후보, 외톨이만 제시하는 후보, 말장난만 하는 후보, 서울시장 자질 없다. 박영선 후보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연일 인신공격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예전엔 행정구역 개념의 낡은 사고라고 하더니 이번엔 저보고 늘 성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무상급식 프레임을 씌우기 바쁩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의 무상급식 프레임 아이들 밥도 안 먹이려 한다 재미를 또 보려고 하시나요? 2011년 오세훈은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소득 하위 학생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50%에 들어갈 무상급식 재정을 가지고 소득 하위 학생 50%에게 수업료와 기타 운영비, 교재비, 방과 후 학교비, 교복비 등 이른바 5대 교육 비용을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포퓰리즘, 무상 시리즈 포퓰리즘에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자는 것이자는 것이었고 소득 하위 학생 50%에게 무상급식은 물론 최선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 이들에게 교육 기회의 격차를 가지지 않도록 교육사 다리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빌 게이츠의 차세대 원자로는 원전이 아닙니까? 박영선 후보는 이제 21개 다핵 분산 도시, 21분 콤팩트 도시를 탄소 중립과 연계하면서도 구체적 질문에는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공간 개념이라며 타원형으로 서클을 그린다는 콤팩트 도시의 21개의 서클엔 서울 어디에 어떻게 그려지나요? 각 서클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21세기니 2021년이니 21개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서울 시민은 어리둥절합니다. 21분 콤팩트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교통체계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박영선 후보가 출마 선언한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는군요. 하지만 여전히 21분 콤팩트 도시, 수직 정원 도시, 30만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 공급 등 그 구체적 시한 방안, 디테일한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셨군요. 이래서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장의 자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사고력과 판단력으로 체화된 가치를 설파할 때 비로소 설득력이 생기는 법입니다.